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우와. 오늘은 빙수! 빙수를 먹을 건데 좀 특이하게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먹을 거예요? 각자 재료를 걸고 게임을 해서 재료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Alright, let's go. Bring it on. 첫 번째 재료 주세요. 간 얼음 대 각 얼음. 물이 그래. 아, 흥건하네. 가거름으로 빙수를 먹을 수 있어? 여기 먹으라네. 게임 주세요. 게임 주세요. 수도 맞추기. 수도 맞추기. 아, 자, 그거. 정답! 아리수. 정답! 한국수력발전소. 지하수. 자, 게임 시작할게요. 해정 청정수. 그만해야지, 임마. 첫 번째 문제. 스페인 수도. 경기도. 바르셀로나. 헬로. 땡. 스페인시티. 땡. 스페셜. 땡. 스리랑카. 땡. 설마 액션. 평양? 스페인 왜 모르겠는데? 스페인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마드리드. 나 그런 체질 몰랐어. 야, 마드리드로 하나 그냥 레알 마드리드 생각나가지고. 다음 재료 주세요. 단팥이랑 후추 칵테일. 요거는 뭘 걸리든 뭐 아무래도 팥빙수는 단팥이 조금 더 맞긴 맞죠. 다음 문제. 덴마크 수도. 덴마크 시티. 터키. 터키 나라잖아. 땡! 사실 몰라. 힌트 힌트. 키읔. 카파후가. 땡! 코파후구. 땡! 캉프할라. 땡!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맨 앞글자. 코펜하겐. 정답. 야, 너는 뭐라고? 좀 딸리네. 코펜하겐. 코펜하겐 안 들어봤어? 어떻게 알아? 그럼 나는 나한테 팥 별로 안 좋아해. 후르츠 같아. 그럼 팥이냐 너? 다음은 달달한 복숭아 or 시큼한 레몬. Let's go. 다음 문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정답. You know? 나 USA 할라 그랬어. 자, 다음. 흰 우유 대 샤카 우유. 초코우유인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초코우유가 더 나은데요? Let's go. 인도네시아 수도. 네팔. 땡. 인도네시아의 수도? 인도시티. 땡. 스리랑. 땡. 부탄. 액션. 부탄가스. 인도네시아가 수도 아니에요? 인도의 수도가 인도네시아 아니야?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나 분명히 알거든? 빨리. 아니, 하세요. 자, 동탄. 동탄이 뭐야? 땡! 아! 자카르타. 진동댕. 오! 야만! 야만 야만! 야만! 야만 야만! 중간 점검 할까요? 하나 남았는데 이게 너무 세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 괜찮은데요? 그런 대로 먹을만 할 것 같은데요? 아, 난 요게 좀 걸리긴 하는데. 자, 다음 Let's go, bring it on. 마지막 문제! 아이스크림 대 아니, 고추 참치를 어떻게 빙수에 넣어 먹어? 마지막 게임이니까 3판으로 갈래요? 그래, 3판 2선승. Okay, Let's go, bring it on. 첫 번째 문제. 오케이. 대만의 수도. 대만 시티. 아, 야. 시티 하나는 있다니까? 가보냐? 대만의 수도는 덴마크. 셀! 대만의 수도는 소만. 아, 좀 웃기려고 그러지 마. 정답 맞출게요. 대만의 수도 덴마초. 대만의 수도 한대만. 아, 힌트 줘. 이거 못 맞춰. 퓨욱 이응 퓨욱 이응 타이페이. 정답. 어디 만화에서 본 이름인데 맞을까? 어, 이상한 무역지에서 본 것 같은데. 타이페이. 어, 타이페이. 두 번째 문제. 홍콩의 수도는 땡. 홍콩 시티. 땡. 북경. 홍콩의 시티. 황비용. 홍콩. 우리가 힌트. FX 멤버 중에 이름. 에프킬러. 나 에펙트 뭐야 그지?
루나? 땡! 빅토리아. 정답! 빅토리아가 홍콩의 수도야? 야, 이겼네?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알아? 결국 그 와중에 나 시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저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와, 이 얼을 좀 하자네. 배가 진 것 같아요, 오늘. 흥분을 넣어야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연유는 공통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연유랑 저는 일단 기본 우유만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만 이제 다 먹어야지, 그지? 한 입 먹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만 먹으면 저는 이겼거든요, 오늘? 복숭아랑 팥이랑 어울려? 그렇지. 약간 내가 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자, 저는 중화중화 복숭아를 넣고. 얼음 왜 안 먹어? 오늘의 승리, 정재현. 와! 괜찮아? 오늘의 승리, 정재현. 근데 또 이게 투게더를 넣으면 달라져. 아직 또 이빠이 들어가면 또 모르는 거거든? 사람이. 아, 저 레몬 갑니다. 야, 레몬 잘게 썰어서 넣어야지. 저거. 홍기동, 완성. 이렇게 먹으면 그냥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팥빙수 본연의 느낌을 한번 살려서 먹어볼게요. 팥이랑 복숭아. 야, 맛있대. 여기 우유 넣었죠? 개망했거든요? 초코에 먹으니까 이 맛이 워낙 돼서 다 잡아줘.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과 팥과 얼음. 이빨 안 나겠어? 아, 김 나왔어 방금. 자, 저도 갑니다. 근데 저는 안 졌어요. 고추 참치 투입하겠습니다. 먹는 일이지. 이걸 여러분, 저희가 음식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색으로 즐길 거예요. 진짜 즐기는 거니까. 설마 이거를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음식 낭비할 거예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혹시 제가 다 못 먹더라도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같이 그런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먹어요? 혼자 먹어요. 그래요? 네. 레몬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빨리 너 일단 고추참치 먹어야 돼. 고추참치 야, 시작이 고추참치만 먹으면 어떡해. 같이 먹어야지. 아예 빨리. 야,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 그래? 레몬은 너무 레몬이 시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맛있어요. 이게 사람이 적응하려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바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는 거야. 적응의 동물이라고. 아니, 농담이라는 거. 참치 기름진 맛이 우유랑 얼음이랑 잘 어울려. 아 진짜로 맛있다니까. 각자 걸 맛보기 한번 할까? 그래. 난 제대로 먹여줘. 궁금하다. 알바. 자, 얼음이 거대한 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들어가줘야 돼. 맛있지. 야, 이거 맛있다. 달달 구리안이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난 더 맛있는데 이게. 암은 괴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고추참치 빙수 칵테일이라 이렇게. 사람 먹는 거 맞아? 생각보다 맛있어, 진짜로. 왜 나도 맛있지? 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각자 먹방. 오늘은 각자 다른 재료로 빙수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재밌는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헐. UST가 뭐야? 울티메이트. 아이씨. USA도 모르냐? 아메리카? 뭔 소리 하는 거야? 울트라.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게 뭐야? 어디? USA. 어디 미국. 오케이, 렛츠고. 아, 그게 미국이야?